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has 하고 have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the verb has and have tell about the present. 자, 이 단어 두 개는 현재, 지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has tells about one person, place, or thing. has라는 단어는 한 명, 한 명일 때 써요.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는데 한 명이죠. He는. 하지만 have는 more than one. 하나보다 많대 써요. All the people have겠죠. 왜냐면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면 하나보다 많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니까. 하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를 했을 때는 have를 써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Lulu has an old glass. Lulu는 가지고 있대요. 낡은 유리를 아니면 안경을. Glasses 쓰면 안경이지만 glass는 유리예요. 자, Lulu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럼 Lulu는 낡은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have가 아니고 has죠. 한 명이니까. Prue and Zach have some cans. Prue하고 Zach은 can을 가지고 있습니다. Prue하고 Zach은 두 명이죠.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have가 돼요. 두 명이니까.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Underline the verb if it tells about one. Circle the verb if it tells about more than one. 자, 만약 한 명이면 이제 밑줄을 그라는 거고, 한 명보다 많으면 동그라미를 쳐라는 거예요. The kids have work to do. Kids, S가 붙으면 한 명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야 되네요. 한 명보다 많으니까. Prue has a black bag for cans. For the cans. 죄송합니다. 자, Prue는 검은색 봉투를 가지고 있대요. 캔을 넣으려고 거기에. Prue는 몇 명이죠? 한 명이죠. 한 명이면 저 밑줄을 그어야 되죠. Zach has lots of cans. Zach란 사람은 캔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Zach는 몇 명이죠? 한 명이요. 한 명이면 동그라미일까요? 밑줄일까요? 밑줄. 그리고 has예요. 한 명이니까. Kids는 여러 명이니까 have고, Prue 한 명이니까 has, Zach도 한 명이니까 has예요. 4번. Lulu and Dad have glass things. Lulu하고 아빠는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Lulu하고 아빠니까 두 명이죠. 두 명은 have. 자, 이제 5번하고 6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은 has, 한 명보다 많으면 have.